요게 돼지국밥입니다. 순대국밥. 야, 이거 5,000원입니다. 국물 좋네. 국물만 쓱 먹어봐도 느낌 오네. 안녕하세요, 신봉입니다. 야, 날씨가 정말 춥네요.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. 오늘은요 정말 저렴한 돼지국밥집을 한 곳 가볼까 합니다. 일단 맛이라든지 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, 정말 저렴하게 파는 이런 곳도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떤 곳인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고! 돼지국밥 한 개, 순대국밥 한 개 주세요. 돼지국밥, 순대국밥. 예. 엄청 오래돼 보입니다. 원래 생긴 지는 한 50년 됐고, 내가 한 지는 한 30년 됐고. 아, 그럼 원래 하시던 분한테 이어받으셨구나. 네. 오래된 표가 나지요. 엄청 오래돼 보이네요. 근데 너무 저렴하네요. 돼지국밥 지금 4,000원이면. 아이고, 그런데 저게 전 15년, 거진 20년 전 다 됐다, 가게가. 예, 그러니까 저렴 남아요. 네. 내가 이제 그냥 너무 힘들어서, 예, 조금만 하고 치우려고. 내가 요새 장사도 안 되는데 올리면 되겠나, 이 가게 허름하고 내가 늙고 했는데 되겠나 싶어서. 근데 아는 사람은 다 찾아와요. 예. 옛날부터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온 사람은 또 찾아오고. 야, 50년. 말이 50년이지. 지금 시간이 7시 35분이네. 한 8시까지 하시나 봐요? 아, 아까 전화했었어요. 예, 예, 예. 아, 손님도 없고 이제 지나봐야. 여기 시장에는 사람이 좀 와요? 시장에 또 사람 없어. 없죠, 그죠? 골목이 다 죽어가지고 지금 사람이 없어요. 국밥 먹으러 왔는데 마음이 무겁다. 이게 원래 따로예요? 예. 아, 일반 돼지국밥은 밥 말아 나오는, 예, 거는 4,000원이고, 예, 따로로 그냥 둘 다 주신 거네요. 예, 예. 이게 돼지국밥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일반 4,000원짜리 하면 밥 말아 나오고, 예, 고기 양은 똑같아요? 고기도 이거보다는 조금 모나지. 야, 그래도 이거 5,000원이면 진짜 싼 건데. 예, 싸죠. 순대국밥. 야, 이거 5,000원입니다. 돼지국밥. 처음에 그냥 돼지국밥 주문했는데 사장님이 잘못 들으셔가지고 따로 국밥으로 주셨어요. 잡내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. 국물 좋네. 밥도 양이 장난이 아니야. 꾹꾹 눌러 담은 밥이에요. 국물만 쓱 먹어봐도 느낌 오네. 새우젓 딱 넣어주시고. 야, 이거 5,000원이면 말이 안 된다. 잡내 없고. 일반 프랜차이즈 가도 4,000원짜리 뭐 간혹 있어요. 돼지국밥 퀄리티가 달라.
문은 몇 시에 여시는데요? 고기 매장 삶을 때는 6시쯤 나오고 평일날은 뭐 안 삶을 때는 한 8시쯤 나오고. 야, 저 안뽕 따로 국밥도 5,000원 밖에 안 하네. 이렇게 봐도 갖고는 안 되죠. 안 되는데 이제 오리라 해도 그렇구만. 날씨 추운데 뜨뜻한 국물만큼 좋은 게 없다. 진짜 촌에 장날 가도 이 가격에 못 먹기 싶은데. 사실 가게 아니야. 오래됐기 때문에 아주 뭐 깔끔하거나 인테리어가 좋거나 막 그렇진 않아요.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딱 그냥 그 정도? 이제 맛은 고기도 그렇고 이 가격이면 아주 훌륭합니다. 이 무는 약간 좀 짠지 같은 스타일? 그죠? 투박해 보이는데 먹으면 맛있는. 장독대에서 막 꺼내서 먹는 맛. 시원한 맛. 왜 이렇게 다 대구는 싸지? 너무 저렴하면 그만큼 경기가 안 좋은 거야. 소비하는 층 입장에서는 좋지만,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. 대구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무덤이라고. 대구에서 뭘 해가지고 식당이 성공했다. 그런 데는 프랜차이즈를 해도 성공할 확률이 높대. 밥이 일반 식당 가면 주는 밥 양으로 따졌을 때 살짝 살포시 담아주는 밥 기준으로 하면 두 그릇이 두 그릇. 괜찮죠? 응. 아주 깔끔해요. 처음에 나올 때도 후추가 좀 많이 뿌려져 있는데 매콤한 맛이 뭔가 했더니 후추네, 후추. 후추 맛이 강해. 집에서 어릴 때 엄마 어디 가실 때 곰탕 끓여놓는 국물 맛. 나는 옛날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손수 빼가지고 꽈가지고 물을 내는 기고. 첨가하시는 거 전혀 없는. 그냥 딱 사골로만. 그렇지. 냉장고에다 싸늘하게 식어버서 묵 같다, 묵. 완전히 묵 같다. 좋네. 아이고, 이제 장사하지도 못해. 힘들어서. 이게 국물 계속 끓이고 또 시간 봐가면서 그때그때 늘 또 하셔야 되고 이것도 일이잖아요, 그죠? 그렇지. 네. 야, 국밥 두 그릇에 10,000원. 돼지국밥 두 그릇에 10,000원이다, 10,000원. 요새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그 어딨노? 콩나물국밥도 아니고. 야, 원래 막 신나게 먹고 아 좋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사장님도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는데 뭐 내년 상반기 정도? 예, 그 정도까지만 하시고 이제 문 닫으실 수도 있다 하시니까 마음이 좀 무겁긴 무겁네요. 한 자리에서 30년씩 40년씩 이렇게 장사하는 게 진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. 진짜 어려운 일인데 그렇네요. 네, 맛있네요.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. 예. 수고하세요. 예. 잘 가시래. 예. 아, 날씨 진짜 춥네요.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또 내일 맛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